3개 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.9, 가덕도 38.3이며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.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두 분 모두 50점, 100점 맞추면서 열차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 신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이쪽이 됐던 저쪽이 됐던 어떤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백지화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허탈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잘은 모르겠지만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같은 공항의 사고의 위험도라고 하면은 그것으로서 나는 밀양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백기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방편이고 수단이겠죠.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책에 따라주는 것이 반발만이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참 국가 정책에 좀 같이 좀 순응하면서 차기를 다음을 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들어요. 애초에 정부에서 두 군데 다 건설할 의지가 없이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적인 갈등만 계속 부추기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.